서울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150명 안팎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6명으로 일평균 143.7명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 일평균 확진자 14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수는 2주 전 22%에서 지난주 26%로 늘었고,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2주 전 22%에서 지난주 24%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사우나, 체육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오늘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완화되고, 밤 10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은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 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또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시행했던 대중교통 감축 운행도 조정돼 밤 10시부터 최대 20% 감축 운행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28곳을 연장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검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